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뭐 아들은 여전히 직장일 가야 되고 또 딸은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뉴욕 시간으로 뭐 오후 6 시까지 이제 일들을 해야 돼서 낮에 저와 제 아내가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들을 이렇게 빨래를 해주려고 정리를 하는데 타올들이 그냥 수록하게 타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타월들이 다 교회 타월들이에요. 누구 임직식, 창립 예배, 뭐 목회자 취임 예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목회자 자녀라 어쩔 수가 없구나. 교회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도 그냥 지나쳤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좀알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좀 정상적인 타워를 써보는 게 소원이라고 늘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 다음에는 좀 타워를 좀 사주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웃고 왔는데 아, 저와 저희 가족은 3일 전에 돌아와서 자가 격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도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거든. <laughs>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네게티브로 나와서 안심하도 되는데, 그래도 서로에게 우리가 예절을 좀 지키기 위해서 오늘까지는 제가 좀 거리를 여러분과 두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We all have regrets. 후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live on this earth for any length of time and have no regret.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 동안에 후회 없이 뭐 살아가는 그 것이 참 쉽지 않고 참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잘못 살았다, 잘못 결정했다, 후회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고 감사하는 말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아 그때 그걸 내가 좀할 걸,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좀 겸손하게 살 걸, 그때 좀 베풀 걸, 내가 그때 그 짓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재미있게 좀살 걸,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야 됐었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해줄 걸, 하나님을 좀더잘 섬기고 믿을 걸, 뭐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죠. 지옥에 가면 할 걸이라는 후렴구가 철철 넘친다고 그러죠. 유행가도 보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고, 니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뭐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론 요다도 후회가 막심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옆에 계실 때좀잘 모실 걸. 굉장히 후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본디오 빌라도도 후회가 참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을까? 군중들의 눈치를 보지 말 걸.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들도 아마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악한 일을 내가 앞장서서 했을까? 그때 좀 자제할 걸.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박은 못은 빼낼 수가 있지만 자국은 남아있으니 어떡하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후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We have all fallen short with our choices. 우리는 선택을 할때 많은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And made mistakes. And we all sinned and messed up. 죄를 져서 결정을 잘못해 죄를 짐으로 인생이 막 그냥 뒤엉키는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되니까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되니까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손과 다리, 하루 중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오기 전에 머리조차 돌아가지 않는 시간이 오기 전에 we need to get back up and brush ourselves up. 그래서 이런 걸좀 털고 좀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이 단지 과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후회스럽게 인생을 살면 내일이란 시간이 오면 어제를 또 후회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순간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송나라의 구태공이란 정치인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벼슬을 가진 사람이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물러갈 때 후회하고 돈이 많을 때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자기 재주만 믿고 배우지 아니하면 때를 놓쳤을 때 후회하고, 취했을 때 함부로 말을 하면 술이 깼을 때 후회하고, 몸 건강할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병이 들었을 때 후회한다. 여러분, 귀한 교훈입니다. 재물 조금 있다고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후회하거든. 권력 좀 생겼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칠 때, 바뀔 때 크게 당하거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남을 우습게 보기고 없인 여기면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당하거든. 건강하다고 자기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젊다고 허송 세월 하면 아차 싶을 정도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 그런 일이 없도록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을 개입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지냈던 삶들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시절은 그다지 후회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의 인생의 전반기는 후회가 막심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막 그냥 척결하는 데 앞장섰고 이름도 사울이었던 성격도 거칠고 또 잔인했던 후회만 무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후회가 없었던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느껴지는 이런 자유함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는 이 풍성함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벌에 처해지지도 않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이 기쁨 그래서 삶도 그렇고 인생의 마무리도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죽음마저도 후회스럽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길이 막 천국길인 거예요. 지금 나에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불편한 것도 많고 내 안에서 싸움도 참 많습니다 사탄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적인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니까 가만히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하여튼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럴 때 인생에 후회란 게 없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면 되고 세 번째는 사랑을 많이 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드러지게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상들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하긴 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오로지 자기고 그리고 돈이고 쾌락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정욕적으로 바뀌고 세속적이 되고 그리고 마귀적이 됩니다. 사탄이 막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칠자를 찾다가 딱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무수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들이 막 교회 안에서 엑소더스 현상이 출애굽의 현상이 막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구분 길로 가게 되고 세상으로 가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조장하고 사랑이 식도록 부추기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도록 세차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붙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사랑하며 살면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웃음꽃이 넘치는 행복함이 있고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 잘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세 번째, 사랑 많이 하며 살고, 네 번째는 사명을 위해 살면 후회가 없다라는 것. 인생을 사는 목적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감을 갖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그런 일생이었거든요. 인생이 마지막에 왔을 때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인생에는 후회가 절대 없다라는 것. 김할란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삶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후회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며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후회밖에 없지만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후회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몸도 항상 건강한 거예요. well-being. 그리고 인생도 좋은 인생이 되는 well-living. 좋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와도 well-dying. 인생을 잘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잘 나가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유혹의 덫에 빠져버리면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놓은 모든 성취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다 잃게 돼서 막 땅을 치며 후회하거든요. 한국 역사에도 이렇게 보면, 뭐, 왕들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 이 양령대군 같은 사람도, 섹스 스캔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비운의 이왕세자 한국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높은 기대감을 주었던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 지사도, 섹스 스캔들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연예인 중에도 이런저런 스캔들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성직자들들 중에도 잘 나가다가 부흥사로 뭐 그냥 1년 내내 집회 나가는 뭐잘 나가는 그런 성직자들 중에도 스캔들 때문에 무너진 성직자들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후회가 막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기 충만이거든. 자기로만 충만하면 인생의 유혹에 덫에 쉽게 걸리게 되고,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거든.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내 앞에 전개가 된다라는 것. 오늘 제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유인으로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바다를 통해 빌리뽀로 갔고 계속해서 고린도와 베레아 지역을 재차 방문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간 헬라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또다시 힘을 다해서 이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드로아에 5일 만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성찬식을 거행했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날 따라 유난히 더욱더 강력한 성령님이 임해서 그 다음날까지 그냥 계속해서 가르침이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임은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에베소교회 전 교인들을 감독하는 장로들이 다 참석을 했고, 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후회 없이 사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 보, 어,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후회 없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려면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 동안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고 그리고 말씀 앞에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역시 말씀이 키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주고, 든든히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고, 막기를, 마귀를, 마귀를 무찌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한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 남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일곱 번째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33절 34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의 떳떳한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영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은사가 많아도 내가 물질적으로 탐을 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노다지 대접이나 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는 걸 짜릿해하고 뭘좀 했다고 어떤 보답을 기대하거나 칭찬을 바라거나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여덟 번째 약한 자를 돕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 35절에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있는 걸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주니까 내 인생이 자꾸 손해보고 쪼들라드는게 아니라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뿌듯해지는 것,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노다지 자기만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분명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에 후회가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아홉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바울은 늘 기도해. 혼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자신있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후회 없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 걸 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통곡을 한 겁니다 36절로 38절에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바울은 순교하러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느껴지니까 눈물로 이별의 정을 나누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며 배까지 바울을 전송하는 모습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찡해지는 아름다운 장면임. 그만큼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삶이 보여졌기 때문에 에베소교의 장로들이 바울을 지극히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만 살수 있다면 결코 후회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꼭 바울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만 살수 있다면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 있을 거고, 내가 그렇게만 인생을 살수 있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도 후회 전혀 후회, 후회스럽지 않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젠가는 보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보십시오. 언젠가는 말 못할 때가 옵니다. 따스한 말 많이 하세요.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는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웃고 또 웃고 활짝 웃으세요.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가고픈 곳 어디든 가세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는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그림.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텐데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이 가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작품의 손길들을 경험해 보는 거고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고, 갖고 갈 수도 없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탐하지도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특히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걸 그들과 나누며 살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 참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만족한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